만나면 좋은 친구 MBC. 55주년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1주. 네, 안녕하세요. 1, 2부 진행을 맡은 문경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홍입니다. 네, 참 저희가 네. 그 창사 55주년이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2원 생방송, 네. 라디오 2원 생방송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입니다. 전 네. 세계에서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감이. 예전에 TV는 했지만 네, 라디오는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라디오 네. 2원 생방송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제주 MBC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외에 가면 이제 이동 스튜디오 팀이 있어요. 네. 제주 시티 투어 버스 그 버스를 타고 우리 오늘 제주도 그 해안도로 쪽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주 곳곳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출발 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호 목마 등대 앞에서 이제 제주 일주를 떠날 여행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행은 혼자 하는 것보단 다 함께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 제 든든한 여행 메이트가 나와 계십니다.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FM 제주 월요일의 남자 목보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디라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성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약간 정보에 강하고 제주 여행에 정보에 강하고 이쪽은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당연히 배가 고프고 맞습니다. 맛있는 게 당기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항상 음식 얘기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늘 또한 음식 얘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 일주를 하면서 풍경도 감상하고요. 에디님께는 여행 정보들도 쏙쏙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거고 민수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재미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에 살아도 근데 이렇게 제주 일주하는 경험이 흔치 않잖아요. 저는 지금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거든요. 어때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잠깐 가봤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면서 다 같이 하루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약간 특이한 경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제주도 반바퀴는 돌아봤는데 이번에 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처음이라서 360도. 역할 가능한 건가 싶긴 한데. 네. 제주 에디도 안 해본 제주도 한 바퀴. 그러니까요. 역시 그 불가능한 게 제주 MBC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지금 2호에서부터 해서 출발을 직접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러 우리 가볼까요? 고, 고, 출발! 고, 고, 고. 와, 아니, 저는 처음 탔다 했잖아요. 네네. 이게 오늘 사실 9월이지만 생각보다 햇빛이 따갑고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바람도 술벌하니까 선선하게 불어오고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이게 뭔가 그 1층 버스 탔을 때랑 2층 버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러니까요. 그냥 하늘이 둥둥 떠 있는 맞아, 같은 맞아. 그런 느낌 들면서 너무 좋은데요? 아까 그리고 바닷가 쪽 지날 때, 네. 이 바다 지날 때 맞아. 와 살짝 높이서 보는 네. 바다가 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약간 드론을 타고 가는 느낌이 약간 위에서 지금 맞아. 저희 지금 어마어마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셋이 아주 지금
아주 설레고 있다 정말. 맞아. 아주 지금 격앙돼 있다. 아니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날씨가 하늘이 맞아, 뭐 화면에 너무 잡히겠지만 좋아요. 와 구름 너무 예쁘고 딱 이렇게 시티투어 버스 타고 여행하기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딱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높아 지금. 어, 아니 시작이 이 정도인데 어떡해 오늘 7시간 내내 어떡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데 어쩔 거야. 야 오른쪽으로 바다 보세요. 너무 좋다. 와 오른쪽엔 바다, 왼쪽에는 또 뭐 저 멀리 한라산. 나중에 가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놀랍다 놀라워. 이게 색다른 재미네요. 그냥 자차로 드라이브 하는 거랑 맞아요. 완전 달라 느낌이. 완전 달라. 자차로 보면 옆에 볼 여유가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없죠 사실은. 그냥 앞에만 조금 보니까. 와 이게. 오 지금 우리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여기가 아마 하기. 매비 하기 네 하기 쪽 지나가고 있네요. 애월읍 네 애월읍 하기 네. 이제 애월읍 총판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쪽 이 정도만 와도 약간 네. 그 제주 시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맞아 살짝 이제 네 집에 옛날 제주도 그렇고 맞아 경계선이야. 여기 약간 도시와 이제 제주 애월 네 맞아요. 그쪽에 약간 경계선 쪽이죠. 그래서 아직 건물들도 보이지만 바닷가도 보이고. There's no turning back. Are you where you wanna be? Seeing what you wanna see. Won't you let me take you there? 지금 우린 저희 세 명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은 진짜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행이 참 신기한 게 우리 민수 씨는 원래 같이 하지만 에디 씨랑 저는 처음 봤고 네. 민수 씨랑 에디 씨도 처음 봤는데 이게 여행으로 만나니까 바로 친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서스름 없이. 그러니까. 맞아. 마음이 다 열려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은 어색한 사람도 친해지게 만드는 게 그런 힘이 있고 또 오히려 진짜 친한 사람이랑 했는데 오히려 약간 여행 때문에 싸우게 된 일도 있고 참 이 여행이라는 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신기한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여행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뭐 혹은 너무 안 좋아서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어요? 저는 약간 친구들하고는 여행을 꽤나 다녀봤는데 제주도에 살면서도 부모님을 제주도로 초청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부모님 내려오시라 해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좀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네. 뭔가 같은 장소를 제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가니까 네. 뭔가가 색다르고 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런 표정을 봤어요. 아 너무 행복해하시네. 행복해하시고 이 약간 좀 어릴 때 그냥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 네. 그걸 보니까 아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데리고 왔지? 왜 그랬어? 나 왜 그랬지? 에디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에디님 워낙 또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그러니까요. 다양한 분들하고 다녀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혼자는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혼자도 많이 가서 전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말로만 듣던 네. 게스트하우스 처음 파티만 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티 이런 거 말고 약간 혼자 온 여행객들이 네. 조곤조곤하게 어디서 오셨어요? 맞아. 그런 데서 이런 사랑도 싹둑 하지 않나요? 그런다고 하는데 네. 아 없었어요. 좀 많이 더듬으시는데.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 우울하했던 여행이 좀 기억에 제일 남아요? 아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네. 저는 약간 싸웠던 얘기. 아, 오케이. 이런 게 듣기에 재밌지. 그러니까 저는 MBTI가 완전 파워 J예요. 아, 파워 J. 아, 좋죠. 네, 그래서 막 어디 갈지 맛집 정보 세세하게. 이런 거 제가 거의 다 조사하고 그 친구는 네. 계획에 아예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럼 오케이 너 그러면은 내가 가자는데 무조건 따라와야 따라와. 돼.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갔더니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아, 나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좀 네. 그분이 이게 어쨌든 계획 그래도 다 짜졌는데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줘야죠. 맞아. 그래서 좀 싸웠어요. 은현 씨는 완전 피 아니에요? 저 완전 피죠. 근데 저는 대신에 제인 친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자고 하면은 잘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리액션 왕이기 때문에 혹시나 좀 별로여도 일단 뭐 영혼이 없어도 맞아. 맞아. 너무 맛있다. 여기 내가 태어나서 와본 데 중에 제일 맛있다. 일단 이 멘트 그냥 무조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랑 있으니까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그냥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파워 제이도 약간 실패할 때가 있잖아. 그날의 날씨나 그치. 뭐 이런 거 따라서. 근데 없어요. 같이 가준 사람이 이렇게 말해준다. 그러면 너무 고맙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좋아. 여행도 너무 재밌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예민해지는 상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치만 또 그만큼 추억이 또 많이 쌓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맞아. 여행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쌓았던 것도 사실 나중에 다 추억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그쵸? 그때 어. 그랬지 하면서 맞아. 지금이야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죠. 맞아 맞아. 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바닷가 쪽으로 이제 진짜 진입을 하고 왔어. 완전 왔어. 와 벌써 여기까지 왔네. 와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빠르다. 지금 풍경이 저희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진짜. 너무 오늘따라 너무 추워진대요. 풍경 감상 좀 파트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뇌에서 조금 더 이제 고뇌를 지나서 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일반적으로 쭉 가면 곽지 쪽 나오죠? 네네네 맞아요. 어때요? 내 정보력 네 역시 이제 제주도 사람이 다 됐어.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너무 네. 이 시내 시티투어 코스의 매력에 진짜 계속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이 바닷가 앞을 지나니까 눈을 못 대겠어요. 진짜 창밖만 바라보게 돼요. 진짜 이게 약간 홀릭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보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쁠 수가 있지? 이런 진짜. 느낌. 진짜 물멍하게 되는데. 사실 제주도에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서귀포 사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지만 제주시에만 있으면 사실 잘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제주도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시에 사는 건지. 근데 조금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니까 훨씬 뭐가 평소에 안 보였던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눈에 이런 맛집들도 다 같이 보이고. 아, 저기 예전에 갔었는데. 맞아. 이런 거를 막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 저기 누구랑 갔었는데. 저 식당 맛있는데. 카페 맛있는데. 이런 거를. 그때 막 보게 저기 갔던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재밌다.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타고 가지만 약간 이거 바다를 보고 있는 그동안에 노래가 들린다면 어떨까? 맞아.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뭔가 생각나는 BGM 있어요? 딱 들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노래. 우리 민수 씨가 아직까지는... 노래 잘하거든요. 진짜요? 아직까지는 좀 더우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여름하고 딱히 이런 거 좋아. 여름하고 딱히. 여름아 부탁해. 지금 약간 좀 소풍 분위기. 에디님은 혹시 지금 딱 들려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있나요? 지금 근데 에디님 이 방향에서 보니까 약간 성시경 좀 닮았다. 그래서 성시경이다 완전. 발라드 가수 느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아 진짜 맞죠? 발라드 좋아. 완전 성시경인데. 네, 발라드 완전 좋아하고 성시경 노래도 완전 좋아하고. 오 진짜 대박 대박 진짜 닮았다. 바로 좋을 텐데. 막 좋을 텐데 딱 어울리겠다. 나 버스 타고 달리면 좋을 텐데. 와 우리 성시경님과 함께하고 있네. 아 진짜. 제주 성시경. 1초 보면 완전 성시경이에요. 0.1초 정도. 그러니까요. 맞아. 딱 뭔가 그 느낌. 약간 이 동네가. 발라드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 역시. 저는 제가 또 우리 굿모닝 FM 제주의 DJ로서. 그렇죠. 지금 선곡을 해본다면. 수많은 노래들을 또 선곡했을 텐데. 아, 그렇죠. 지금 오늘 이 날씨, 이 풍경 앞에서 약간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아, 너무 좋다. 다시 여기 바닷가. 딱 좋아. 젊어서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고 셋이서 그냥 제주도 여행 와서 뒤에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때는 저희 아이고 막 이럴 텐데. 우리가 만약 저희 갔다면 이제 저기서 계속 이제 멀미하고 막 졸고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막 셋이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지금 어디쯤인지 저희는 뭐 화면을 보면서 대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동 스튜디오로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발한 지 한 40분 정도 됐죠? 네네. 네, 30분 좀 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2호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서쪽부터 먼저 이렇게 쓱 훑고 있는데 이제 한림 쪽이죠. 저희가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 먼저 보고 있는데 서쪽의 매력 이게 제주도는 확실히 동서남북의 매력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먼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이 서쪽의 매력도 어마무시한데 어때요? 우리 제 에디님은 좀 서쪽파예요? 동쪽파예요? 뭐
뭐예요? 저는 사실 제주도에 뭐예요?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전 동쪽에 네. 살았거든요. 어, 동쪽파였어요? 구좌에서 2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동쪽은 조금 제 뭔가 제주의 고향 같은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홈타운. 근데 서쪽은 정반대다 보니까 약간 네. 여기 오면 항상 여행 기분이 들거든요. 아, 오히려 여행지 느낌이 서쪽이 더 난다. 네. 근데 또 서쪽이 네. 동쪽이랑 다르게 네. 뭔가 해안선도 좀 편안한 느낌이. 맞아. 좀 아기자기하죠. 네. 전체적으로 좀 자연이 좀 온순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온순하다. 네. 맞아. 확실히 이게 매력이 다른데, 일단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좀 여행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커플들이 여행하기에는 이쪽 서쪽이 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서쪽에 막 네. 카페나 이런 것도 아기자기한 거 진짜 많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핫한 핫플레이스들도 네. 좀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바다도 좀 구경을 하고 이러기에는 참 좋은 게 서쪽인 것 같다. 아, 진짜 이게 그리고 서쪽에 지금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약간 온도와 바람의 강도도 점점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머리가 훨씬 아까보다 많이 날려. 지금 거의 약간 저 천여귀신 대응하고 있는데 얼굴 나오는 거 오늘 포기했어요. 거의 머리카락이 오늘. 근데 그만큼 네. 너무 시원해요 지금. 맞아요. 뭔가 이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냉방병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건강한 바람. 진짜 자연풍. 자연풍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대고 막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야! 맞아, 맞아. 뭔가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야호라고 해볼까요? 야호? 오, 좋아요. 오랜만에. 뭐 색다른데, 야호 너무. 그치? 산에 가서 말하는데. 들리면은 반대편 차에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호! 제주 MBC 창사 55주년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사 55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달려와 주신 초대 손님 어쩜 우리 식구라고 할 수 있죠. 네, 한상영 씨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야 이거 케이크. 야. 세상에. 제가 어저께 막 맞춰놨어요. 어머나, 아, 이걸 글까지. 세상에. 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초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제주 MBC하고 인연이 깊으시죠? MBC는 아무래도 제가 제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주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우선은 네. 하, 이게 뭔가 달라요. 그렇죠. 진짜 어머니 같아. 네, 제주도 나 너무 좋아해. 거기에 우뚝 섰던 게 사실 그 당시에 방송국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활동할 때는. 네, 그렇죠. 제주 MBC. 그리고 문경희 씨가 또 열심히 뉴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뉴스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라 그러면 네. 되게 예쁘다고도 문경희 씨 팬들이 장난이 맞아요, 아니었죠. 맞아요. 요즘 근황 어떠신 거예요? 요즘 뭐 또 음악 활동. 네. 요즘에 그 11집 11번째 음반이 나왔고요. 야, 11집. 네, 아주 네. 그 반전의 반전을 좀 했죠. 네, 노래 연습도 이렇게 많이 해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노래 이번에 그 전 들어봤어요. 네. 연락이 왔길래 네네네. 바로 이제 저희 들어봤는데 네.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예전 음악과 네, 뭔가 네. 아까 그 어떤 여성의 그러니까 어떤 감성을 담은 좀 더 네. 이렇게 농익은 느낌도 많이 나고 원숙해진 더 세련되지. 됐니? 케이크값은 했다 얘. 아까 저희가 지금 2원으로 라디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고 있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해안도로를 쭉 따라서 달리는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너무 새로운 아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올드한가요? 아니 이 시스템이 네. 아까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아까 시티버스? 그렇죠. 네. 시티버스. 보면서 거기서 이혼 방송을 하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네. 이거 프로젝트예요? 기술력의 네. 어떤 그 집약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아, 좀 됐구나. 내가 네. 많이 변했네. 그러니까 라디오만 그러면 귀만 즐겁고 그러니까. 약간 상상만 되는데 아까까지 중간중간에 이혼 방송이 되니까 그렇죠. 우선 실라이브를 보니까 시원해. 그러니까요. 바다도 다 봤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동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어머머머머머 다 보고 가네.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5시 비행기라 이거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밖에 지금 LTE 현장 연결이 돼 있나요? 자, 지금 장인정 아나운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저 네. 화면 저게 보인다. 저게 어디지? 신창주민인가? 저 막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응. 자, 장인정 씨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아, 네. 저희는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나요? 여기 신창 해안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빠르네요. 버스가 진짜 천천히 다니는 것 같아요. 쑥쑥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스라서 막 그렇게 속력을 내지 않는데도 얘기하면서 풍경 감상하면서 오니까 벌써 이 신창 사연으로까지 왔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일주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그래 좀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하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요. 한 바퀴 돌고 싶은 것 같은데 혹시 좀 반대로 한 바퀴 이제 거꾸로 지나오면서 아 여기 좀 기억에 남았다 여기 다시 가야지 싶었던 곳 있어요? 저는 아까 그 바다가 너무 예뻤었는데 아까 판포포구 판포포구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실제로 멀리서 처음 봐요. 그래서 아 여기는 꼭 와야겠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예 끝나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와서 무조건 수영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좀 근데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 저 옆쪽에 말을 타고 있는 분들이 또 보입니다. 막 바다인데 막 말을 타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와 정말 다이내믹한 풍경이 펼쳐지고 진짜요. 있는데 우리 에드님께 또 들어봐야 되는 게 우리 에드님의 정보력을 좀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근처에 네. 좀 유명한 맛집이나 뭐 일몰 명소 여기 일몰 보러들 많이 오시니까 네. 사진 스팟 이런 데 있을까요? 일단 일몰 명소가 이게 서쪽이 이제 일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막 지나갔는데 여기 네. 이제 신갯물 공원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딱 풍차가 크게 바로 앞에 서 있고 이제 바다랑 이제 검은 바위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일몰 사진 찍으면은 진짜 거의 인생 샷 남길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오 메모해 둬야겠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신갯물 공원? 네. 그러니까 네.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이제 유명해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아. 그래야지 사람도 많이 없고 나만 아는 명소 이런 맞아. 게 좋은데 이게 명소 가면 줄 엄청 서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다면 거기서 꼭 인생샷 한번 건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 많죠.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도 에디님이 저기 차기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어땠어요? 진짜 차기도가 사람들이 저희가 갈 수 있는 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람선 타고 차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무인도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서 네. 그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그런 진짜 자연.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약간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전 그리고 또 가을 11월쯤 오면은 저기가 다 없애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에 와서 없애 구경하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와, 네. 차기도 저도 들어가볼 생각은 못했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사실 차기도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해안도로도 너무 예뻐요. 이 맞아요. 옆에 보니까 돌멩이들도 색깔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칠해져 있고 진짜 와 여기 여행하기 딱인 코스죠 정말. 특히 아까는 그냥 바다가 예쁘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네. 지금 약간 햇볕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거려서 윤슬이 뭔가 윤슬이라고 하는 네 이거 윤슬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은빛으로 진짜 너무 예쁜데? 근데 제가 오늘 와봤던 것 중에 오늘 네. 제일 예쁜 거 아, 진짜요? 날씨 오늘 너무 좋고 와, 저희가 그만큼 이 상사 특집이 네. 날짜가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날씨 운까지 따라줬다. 아, 그러니까요. 네. 많이 덥지 않고 시원하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딱 날씨인데 제가 수월봉이 있네요. 오, 야, 그러네요. 수월봉도 보이고 이 근처에도 네. 맛집이 좀 있나요? 맛집? 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여기 이제 차기도로 가는 그 유람선이 있는 그 네네. 호구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징어를 그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굽고 계셔요. 아, 오징어. 진짜? 네. 오징어 즉석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즉석에서 굽는 네. 거 바로 먹으면 와. 그래서 바로 차기도 들어갔다가 산책 한 바퀴 하고 오면 막 허기가 지거든요. 웬일이야. 그때 지금 그거 저도 허기 져요. 마요네즈 탁 찍으면 아! 아 너무 좋다. 간장 살짝 섞어서. 맞아 맞아. 아, 오늘 얘기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데요. 민수먹보. 야. 이게 제일 재밌다고요. 오징어 그 구수한 그 맛에.
또 이런 데서 일몰 시간에 오면은 해지는 것도 딱 볼 수 있고. 맞네, 맞네. 맞네. 요즘 같은 시간에는 약간 또 해지는 게 약간 늦잖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해지는 거 보면 너무 좋죠. 맞아요. 아직도 사랑이 남아 가시처럼 박혀 있어 보호할 수 없어 아픈 맘이었어 아직도 와. 사랑이 남아 다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제주시에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아 서귀포로 입성했습니다. 와. 웰컴 서귀포. 딱 반바퀴 아니에요? 딱 반바퀴. 그러니까요. 거의 반바퀴 아니죠. 맞아. 시간이 꽤 빨리 반바퀴를 걸은 것 같은데 이제 서귀포에 왔다는 게 참 느껴지죠. 왜냐면 건물들이 점점 좀 안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자연, 네. 대자연이 보이기 시작하고 산도 저 앞에 산방산 산방산 보입니다. 진짜 멋있어. 볼 때마다 멋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산방산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맛집들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저도, 기승전 먹는 얘기인가? 저도 그 얘기하려고 고기국수랑 그 주변에 맛있는 칼국수 맞아. 많이 있고 맞아 맞아. 산방산 쪽도 많이 와요? 애디님? 저도 여기 엄청 많이 오고 저 친한 사장님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해서 아, 근데 애디님은 왜 이렇게 친한 사장님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 친하대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친하대 애디 하도 영상을 많이 찍고 다니다 보니까 먼저 알아보신 사장님들 아, 그런 거 부럽다.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 꿈은 너야. 완전 그거예요. 왜냐면 그 있잖아요. 식당 가도 약간 좀 그 자기만의 그런 음식들 막 내보일 때가 있잖아. 친한 사람들한테만 메뉴에 없는데. 메뉴에 없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친구가 저랑 같이 식당 가면은 왠지 모르게 잘 나온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뭔가 같이 가요. 저희. 양념게장 한두 조각이라도 더 나온다. 저희 같이 가요. 야, 안 그래서 이 상마산 주변에는 많이 주는데. 애디님이랑 같이 가면 그냥 배부르게 먹고 오겠네. 지금 잠깐 버스 세우고 어디 하나 들렀다가 말이에요. 진짜 구경만 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워요. 그러면 딱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지금 우리가 버스를 세워서 한 군데에서 먹고 갈 수 있다 하면 각각 어디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가장 유명한 그 고기국수 파는 식당 있잖아요. 그냥 그거 저는 거기가 그냥 원톱이 옛날부터 진짜 맛있어요. 실제로 가봐도 맛있고 여기 제주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여기 와서 먹으면 더 뭔가 느낌이 더 맛있어. 오케이. 그러면 에디님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 날씨가 약간 아직 좀 덥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가지고 물회 너무 먹고 싶다. 물회 여기 근처에 어디 갈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지금 사계를 지나고 있는데 네. 여기 근처에 우니 오징어만 취급하는 네. 식당이 있어요. 일반 판치도 아니고 우니 오징어만. 우와. 우니 오징어 물회가 네. 있다고요? 와. 그냥 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고기가 지금 너무 땡기네요. 약간 에디님은 어떻게 드세요? 원래 이게 딱 지종류잖아요. 물회를 이렇게 드시면서 밥을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이 있고 밥을 확 말아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말아서 먹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한 반 정도는 따로 먹고 그렇죠. 남은 반을 딱 넣어서 이렇게. 저도 딱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시원함을 좀 만끽하다가 나중에는 밥 넣어서 먹으니까 약간 미지근해지는데 그렇게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민수 씨 약간 분명히 햇빛 맞으니까 노곤노곤 졸리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너무 기분 좋아졌는데요? 어디 먹고 싶냐고 먹을 거 얘기하니까 여기밖에 몰라왔어. 우니 오징어 말하는 순간 식당들이 막 많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이는데 해물라면 해물칼국수 여기는 또 뭐야? 다니엘? 진짜 갑자기 식당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맛집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 봐요. 맞아요. 식당이 쫙 즐비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뷰가 좋고 이런 곳에는 바닷가를 따라서 맛집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잠깐 왔다가 그냥 갔지만 그냥 딱 여기 한번 숙소 잡아놓고 맞아. 바다 보면서 여기서 딱 여기는 사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곳이 아니에요. 멈춰서 내려서 그냥 내가 즐기고 이 안에 오롯이 내가 빠져들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또 지나가는 매력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4부 진행을 맡은 오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서영입니다.
제주 MBC 창사 55주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 현장 모습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예. 그래요. 자, 이동 스튜디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달려왔죠? 2시간 네. 정도 달려서 송악산에 와 있어요. 벌써 송악산까지 도착했는데 송악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이곳에 내려서 여러분들께 풍경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송악산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아름다운 건 알지만 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는 겉만 보고 알고 있다. 이제 그 네. 진가를 우리 에디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거든요. 오, 그래서 왜요, 왜요? 그냥 제가 친구들이랑 와도 가족들이랑 와도 계속 여기로 가서 저는 아마 10번 넘게는 아마 오지 않았을까. 10번 넘게? 어떤 게 그렇게 매력인데요? 일단 여기가 엄청 만만합니다. 이게 한 바퀴를 돌면 한 시간 정도면 다 돌 수 있는데 근데 볼 수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여기서도 저기 형지섬이 보이지만 가다 보면은 저기 가파도 마라도도 다 내려다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다가 너무 멋있고요. 이 둘레길에 그 지질트레일 같은 되게 멋있는 지형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그런 지형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여기 너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외국 같고 약간 이런 데라서 거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오늘 주차장에 아주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관광객분들이 참 많이 찾는 코스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곁들여서 함께 또 맛있는 거 이 근처에서 좀 뭐 먹으면 맛있을까요? 우리 제가 여기를 올라가 보지 않아가지고 주변에서 뭘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갈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갈치? 네. 근데 그냥 갈치 구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갈치를 이렇게 좀 살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솔솔솔솔 말아가지고 꽃처럼 해서 뭐 문어, 뭐 새우 등등 해가지고 해물찜처럼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네. 뼈 발라 먹는 걸 약간 좀 아직까지는 귀찮죠. 네, 아직까지 귀찮고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근데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 뭐 다른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면서도 한번 그냥 검색도 해봤는데 뭐 흑돼지, 맞아. 뭐 갈치, 네. 뭐 해물 라면 그리고 뭐. 저희 뭐 버스 타고 오면서도 봤지만 엄청 많은 카페들도 있었고 해안가다 카페들, 식당들 정말 많았는데 모두 다 함께 즐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또 갈 길이 멀잖아요. 너무 멀어요. 네, 저희 이제 또 열심히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시 만나고요.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실까요? 나와주세요. 네, 수고들 네. 많으십니다. 우리 너무... 장인장 아나운서 에디 씨, 민수 씨 수고들 많으십니다. 좋으시겠어. 시원하게 지금 송악산 근처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저희 이동 스튜디오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꽉 막힌 스튜디오보다는 저렇게 시원하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방송하면 어떨까 이런 예, 생각 들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을 버스로 태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용머리 해안인데 너무 멋있대요. 여기도 용머리 해안이라고 해요? 네. 여기는 물이 많이 차면은 파도 때문에 입장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게 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용머리 해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오늘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와야 돼요. 정말요? 네. 이런 것들도 꿀팁이다. 오늘처럼 파도가 잔잔해도 네. 물이 네. 너무 만조면은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이제 아리따우신 예? 여인 세 분께서 지금 눈을 말똥거리면서 저희들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요. 예? 자, 제목이 용심난 삼촌들인데 지금 이 드라마의 주인공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용심난 삼촌들을 오늘 직접 모신 거예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예. 네. 저는 노인의 총무를 맡아서 활동한 허인자입니다. 예. 노인의 총무 역할. 네. 메이크업도 지금 뭐 예, 무용호니까 이것도 붙이는 거 배우래 맨날. 칠런 게 아니고 붙인 거. 이건 붙인 거. 아 이거 붙인 거. 붙정 옥대가. 눈 조금 힘줘야 되니까. 잘났다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나 이거 잘 붙이셨다. 우리 요구동창들 막 밤새 지금. 예. 잔치날인데 이게 무슨 꾸명 와사주기에 벌거 벌거. 이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지만 한 분 한 분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분.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장 역을 맡았던 강현순입니다. 아, 노인의 사무장. 아니요. 마을의 사무장. 아, 예, 예, 예. 그 요망진 분들만 할 수 있다는 그 사무장. 네, 예, 그 사무장. 그 역할을 맡으셨고 네. 또 한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용신난 삼촌들에서 박용신난 부녀회장 역할을 맡았던 최인경입니다. 아, 용신난 부녀회장님 딱 나오고 또 딱 맞으시는 그러니까. 분이 저기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예. 이제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부녀회장인데. 아, 그러네. 우리 저 그 최인경 씨가 그걸 또 드라마에서 하고 계시군요. 그러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용신난 산지들 좀 드라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있지만 또 인생의 어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그 오디션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오디션 때 막 떨리진 않읍디가? 난 막 그냥 떨리진 않냐. 그냥 있는 거 그냥 왕은 그냥 시원하게 고랑가나 막 쏙 시원하고. 제가 오디션 볼 때 그 했던 거 엄마 뭐라고 없어. 무식을 시킬 그냥 두판 벌리면 허허허허허막 하고 어머니 도색이 장시 하면 그 말 곱고 해주게. 아, 근데 딱 그 모습에서 이미 그 배우의 어떤 그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예. 그날 오나 막 배창지 막 잘라 막 웃었지. 아니, 최인경 씨, 예. 뭐 대본도 미리 조금 연습도 해보셔야 했을 거고 예. 드라마 배우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메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대본을 딱 받고 나서 저는 이걸 할 걸로 생각도 안 했었는데 대본이란 한 것도 받아보는 어따야 이거 진짜로 하는 것 담당이 먼저 집에서 이걸 읽고 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그 대본보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흔히 애드립이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거지 쭉 막 해보면 작가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이제 예. 그런 고민을 한 가신디. 현장에 관한 PD님이 곱고 싶은 양 고릅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긴가 해가지고 하시는데 아이고 다 기자 애드립 천재다. 예. 그 대본보다는 대본에 뭐 기본은 충실하겠지만. 예. 아이고 그냥 애드립이에 예. 뭐 이건 무슨 뭐 팍팍팍팍 그냥. 예. 더군다나 제준 말이 원고대로 해본 말 읽어져도 안 돼요. 예게 예게 예. 마수다게 마수다게. 나오는 양 고는 양 해야죠. 예. 그날, 예. 그런 그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드립도 나오는 거지 또 아무나 그 애드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무장 역을 맡으셨던 강현순 씨 어떠세요? 네네. 막상 이제 배우가 되셔서 이제 연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그리고 촬영이 그 너무너무 즐겁고 설레서 그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하는 날도 지루하거나 뭐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들 세 명이 케미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 내내 같이 대본도 맞춰주고 서로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촬영이 끝나서 참고로 10월 중에 3부작 또는 4부작으로 이제 방영될 예정이라 그러는데 하면서 그래도 힘드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모기 물린 거. 아, 모기 물린 거. 그거 말고는 저희 고PD님 이하 나머지 분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짓거지게 촬영을 해서 힘든 그러니까.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그냥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셨구나. 지금 벌써부터 이 드라마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 허인자 씨가 좀 이 드라마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지금 뭐 이제 배우로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유, 난 그냥 그 뒤 저 노인네 충무 맡았냐 막 북백이 됐사전 막 그냥 용심 날 일이 너무 많아. 아유, 무사 말씀돼. 막 가슴 맥히고 아들이 맨날 어디든 사기치고 괴로나니 원 이 가슴이 맥힌 가슴 풀어지질 않아. 경하다 보면 이것도 자꾸 탕탕 쳐지고 어기고. 막 그냥 막 부해나. 아, 부해나. 그 드라마 보면 그 저 삼촌이 무사 용심 나신데 다 알아집니까? 아유, 다 알아집주게. 우리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참 예쁘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현순 씨. 네, 우리 사무장님. 아유, 용신난 삼촌들 우리 2기 배우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열정을 다해서 막 열심히 촬영한 맛이 우리 배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많은 분들이 봐줘야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하영들 봐줍서요. 예.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최인경 씨는 또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녀회장님이 막 눈물이 하수다게 무사 눈물이 하신지는
용신난 삼촌들을 본방사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 주인공 세 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저희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서귀포에 넘어오니까 약간 구름이 좀 많이 깔리면서 기온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확실히 시원해졌어요. 근데 사실 저희 지난주에는 아, 오늘 비 오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맞아. 근데 오늘 아직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무엇보다 네. 하늘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런 날이 사진 찍기에 진짜 예쁘잖아요. 진짜. 그렇죠. 오히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보다 구름이 있어야 여행해서 사진 찍을 때는 참 예쁜데 에디님은 어떤 날씨에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딱 지금 같은 날씨 좋아하고 또 구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해가 질 때 일몰이 더 예쁘거든요. 맞아. 구름이 아예 없으면 그래.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그냥 깔끔 정직하게 일몰이 되거든요. 구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오묘한 색감 뭔가 보랏빛이 되기도 하고 분홍빛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또 사실 제주도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기대했다가 오히려 내내 여행 내내 비가 와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관광객분들은 맞아요. 정작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같은 날 말고 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날씨가 굳은 상황에서 여행을 할 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비가 올 때는 절대로 바다는 좀 가지 마라. 색깔이 그때는 너무 안 예뻐. 뭔가 이거는 위에서 보나 제주에서 보나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저는 약간 그때 비 올 때 다른 곳은 거의 안 가봤고 사실상 거기 비자림 숲속을 걷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근데 비 떨어지는 이 소리와 그 이 풍경과 그 안개가 약간 자욱한 그 느낌이 있을 때 맞아. 아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 올 때 한 번씩 그런 숲을 좀 가요. 맞아요. 저도 비 올 때 숲이 이런 데 가보면은 네. 이게 땅이 젖으니까 그 숲 냄새가 더 약간 맞아. 올라온다 해야 되나? 아 맞아. 네. 그 비 냄새라고 네. 하나요? 그래서 이게 흙 냄새와 함께 훨씬 맑을 때 가는 것보다 그런 비가 살짝 올 때 가면은 훨씬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 올 때 그런 제주에 많이 있는 박물관이나 그럼 뭐 전시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가기에도 딱이죠. 맞아요. 제주도가 그런 전시관, 박물관들도 은근히 찾아보면 많이 있어서. 네. 뭐 자연도 좋지만 제주도의 자연도 좋은데 이제는 뭐 실내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런 것도 이제 여행 코스에 좀 넣어가지고. 그치, 날씨가 좋지 않을까. 안 좋을 때는 그런데 하루 정도 집에. 아, 맞아요. 테마파크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좋을 거다. 날씨 맑을 때는 또 아까우니까 이렇게 밖에서 즐기고. 맞아요. 사실 날씨가 맑을 때는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약간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씨가 제주시에는 맑은데 서귀포시에는 비가 올 수도 있다. 맞아요. 나 이거 너무 많이 속아봤어. 그 꼭 제주와 서귀포시까지 아니어도 다른 옆 동네에 있는 날씨가 다를 수 있어요. 아 진짜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내가 여행하는 그 곳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날씨가 좋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그 지역의 날씨를 좀 찾아보고 여행을 떠나는 게 제주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여분의 그 여행지를 계속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놔야 된다. 맞아. 이안 같은 플랜 B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놔야죠. 우리 에디 씨는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여행지를 했는데 네. 그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았어. 눈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막 그래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도 많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 그럴 때는 카페를 주로 많이 갔어요. 아, 그쵸. 제주에 워낙 맛있어. 좋은 카페가 카페 많으니까 투어. 차라리 카페 가서 좀 조용 막 사람 많은 카페 말고 작고 아담한 카페 가서 개인 카페 조용하게 그냥 음악 들으면서 낭만이다 약간 그런 평소에 책은 잘 안 읽어. 그때라도 책 한 번씩 읽어주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주 그런 소소한 작은 골목들에 책방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생기고도 책방 투어하는 것도 비 올 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 숲 냄새처럼 책 냄새도 비 오면 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맞아. 또 이상하게 비 오면 좀 집에 책 읽고 싶어. 이 창고 밖에 보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곳은 중문 지나가고 있어요. 중문하면 또 와 말할 건 천지죠. 안전망. 중문은 그야말로 약간 제주 관광하면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좀 더 윗세대로 가면은 약간 그 허니문의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쵸. 우리의 중문에 얽힌 추억들도 좀 얘기를 잠깐 해보자고요. 아, 중문은 제가 제일 처음에 제주를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곳이 협재. 저희 중문 협재 해수욕장. 그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제주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아~ 왜냐면 아까도 뭐 수학여행 얘기를 했지만 수학여행도 꼭 중문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수욕장을 안 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딱 그 해수욕장을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주도 와서 제주도 그대로 첫 해에 그때 서핑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서핑. 또 중문이 서핑하면 중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호기롭게 이제 서핑을 도전했는데 처음으로 그걸 경험을 봤어요. 그 세탁기 안에 생물이 되는 경험. 제가 그 빨아지고 있잖아요. 바다 안에서. 그게 아, 발이 이렇게 묶여 있죠. 네. 맞아. 그러니까 파도에서 일어나려고 딱 일어났는데 파도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저를 딱 해가지고 안으로 저를 들고 데려가요. 저를. 숨 쉬고 빠졌다가 이거. 열심히 세탁이 되었나요? 이렇게 막 떼글떼글 돌려서 깨끗해졌나요? 네. 덕분에 이제 몸은 좀 깨끗해지고. 아. 맞아. 진짜 중문하면은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환장하는 그런 지명이잖아요. 공간이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런 예쁜 호텔들도 맞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커플들이나 가족 단위로 호캉스 오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번에 또 새로운 호텔들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호텔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도 생기니까 언제 한번 그런 호캉스 와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약간은 이제 좀 그런 느낌들을 들긴 했었거든요. 중문하면 약간은 그래도 좀 올드하지 않나. 옛날 그런 느낌 나지 않나. 근데 맞아. 요즘에도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맞아요. 호텔도 다 새로 리모델링 하고 맞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는 배고프죠?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왜 그렇지? 아까 점심 진짜 많이 먹었는데. 원래 앉아만 있는데 왜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게 살찌는 거잖아요. 알죠? 우리 스튜디오에 들리게 크게 말합시다. 왜 배가 고프지? 왜 배가 고플까? 제주 MBC 창사 55주년 특별 생방송 4부에서는 예,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자, 가수 고강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목소리가 아주. 그러니까요. 에? 저희가 예. 뭐, 보디빌더 가수, 네, 고강민 씨 이렇게 앞서서 네.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진짜, 몸이 좋으시네요. 몸이 좋은가요? 보디. 네. 그 보디빌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어떻게 가수를 한 게 보디빌더 일에 좀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수를 한 게 보디빌더 일에요? 예. 글쎄요. 이제 많이 알아봐 주셔서 예. 헬스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은 많긴 한데 아, 네. 오셨다가 그냥 얼굴만 뵙고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거지. 아, 가수 보러 그냥 온 거구나. 그냥.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고 갔다가 고강민이다. 아. 그리고는 다시 운동은 안 하시고 가신다는 네. 얘기잖아요. 길게 상담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어릴 적 꿈이 가수여서 네. 그래요. 다른 일을 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이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신 거잖아요. 네. 언제 그러면은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연치 않은 게 이게 이제 가요제를 나가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네. 하는 네. 백나나 가요제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또 대상을 받아서 네. 그때부터 아, 늦은 나이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에 여러모로 노력도 하고 네. 네.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 목소리 나와서 네. 거기 나와서 임재범 씨 노래 하셨잖아요. 네, 그때 나와서 비상이랑 네? 임재범 선배님의 낙인을 불렀었죠. 낙인. 네네. 그때도 반응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아. 근데 또 외모가 문득 또 임재범 씨 좀 뉘앙스가 풍겨. 아, 그런가요? 어? 그리고 보니까 흉내내면 안 되는데.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네.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당당히 내 꿈대로 보여줄 거야.
저는 깜짝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말고 또 손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질투나요? 조금요. 민수 씨도 반가워할 손님이에요. 오. 저희가 버스다 보니까 또 버스의 진짜 그 기능은 뭐예요? 사람을 태워주고 그렇죠. 목적지에 내려주고 이런 그렇죠. 기능이 있잖아요, 버스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청취자 한 분을 만나서 오. 가시는 게 편안하시게 오. 그분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도록 오늘 좀 이렇게 저희와 함께 타시면서 깜짝 게스트로서 저희와 대화도 하고 내려드리고 이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대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쵸, 그쵸.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빨리 가야겠네. 빨리 가야죠. 지금 제주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우리 장윤정 아나운서가 지금 제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원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네, 네. 자 장윤정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장윤정 아나운서. 네, 우리 아까 얘기한 스페셜 게스트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도봉동에 살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차고님, 서영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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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네. 우리 김영희 씨. 여보세요? 네. 예,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우, 바람이 네, 많이 불고 차 소리 때문에. 네. 예. 저희 지금 그 이동 스튜디오, 지금 뭐 스튜디오에서 저희랑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즐거운 오후 2시에 자주 참여를 해주셨던 분 같아요. 네, 20여 년 됐습니다. 아, 20년 가까이. 예. 아,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지금 라디오 인지 텔레비전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 위치가 어디쯤이세요? 지금 차 위치가? 아, 지금 법한 스모르 입구예요. 예, 스모르 입구면 월드컵 경기장을 지금 지나셨겠네요. 지금 그 달리는 이동 스튜디오에서 저희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예. 김영희 씨, 네. 저희 그 방송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저희 제주 MBC 네. 혹시 바라는 어떤 그 청취자로서 바라는 네. 점이 있을까요? 아, 바라는 거는 늘 정겹게 잘 해주시고 해서 제주어가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많이 홍보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주가 좋다고 제주 와서 살고는 있으면서 제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네네. 그럴 때마다 좀 저를 제주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자존심이 네. 많이 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제주가 좋다고 하면서 제주어를 쓰게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투박스러워 다느니 세다느니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제주 방송을 통해가 MBC 즐거운 오시를 통해 가지고 네.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아 그리고 또 그 저 순대기 하방 왜 울르는 소리 있잖아요. 순대기 아방이 예, 그 예. 왜 울르면서 그 하는데 좀 순대기 아방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아이고 무사우스가게. 아이고 잘 걸읍서 예 잘 걸어. 우리 친정 아버지. 꼭 우리 친정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 적당히 왜 울르고 예 순대기 아방 좀 하영 생각해 줍서. 아 계란 많이 예. 우다게 우리 김정희 씨밖에 없어. 순대기 아방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이빨 바짝 했으나 아직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그리고 네네 예, 제주 MBC 창사 55주년 축하드리고 예, 저도 55우다에 예. 아 진짜요? 55일은 똑같은 게 맞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오의 주인공이시구나. 예. 감사드리고 그 네. 시티투어 버스 타시고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저희 라디오 방송 계속 함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시티투어 버스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주시에 갔다가 지나가는 것만 봤고 네. 타보지는 않았어요. 아,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타보시면. 아,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좀 제일 좋으세요? 아니 이렇게 아니 저 그냥 평상시 이렇게 가다 보면 오픈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유 잘면 저원이 저 문 닫고 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여기 타보니까 달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왜 문을 오픈시키고 차를 달렸는지. 왜요? 정말 좋죠. 그리고 그냥 1층에서 달리는 것보다 이 시티버스가 높으니까 주변 네. 풍경 감상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밤에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이쪽 근처인데요 일호광장 근처인데 저녁에 남편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랑 자구리 해변을 잘 가요. 자구리. 네. 그 천지연 그 네. 서복관아지 있는 그 해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거기서 그냥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뽑고 밖에 그 자구리 해변에는 의자도 있어가지고 예 네, 특히 밤에 그 불빛이랑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서귀포에 맛집들 많잖아요. 제가 네. 제일 숙제인 게 맛집을 네. 찾는 게 숙제예요. 숙제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아니 몰라서. 왜냐면 그래도 거의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게 향기라서 마음이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가족들한테나 제가 주인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맛있다고 행복해 그 맛있다고 하는 모습에 제가 행복해 하니까 뭔가를 할 때는 아는 요리지만 레시피를 다시 한번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요. 놀러 오십시오. 우리 청취자님 집이 맛집인 것 같아요. 찐맛집. 남편이 맛집이래요, 저희. 그만한 칭찬이 없죠. 맞아. 이렇게 빨리? 저희 또 제주 MBC 애청자이신데 이렇게 또 하나의 저희 제주 MBC와의 추억이 오늘 또 생기게 되잖아요. 네. 앞으로 또 제주 MBC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아, 잘 몰랐어요. 어떻게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인 줄. 애청자이신데 20년쯤 되시니까 이제는 그냥 득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라디오 DJ급.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에서 이렇게 특별한 손님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맞아요. 만나서 막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행지에서는 정말 우연한 만남, 낯선 만남, 뜻밖의 만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또 재미인데 에드님도 그런 경우 아까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모르는 분들이랑 쪼인해서 여행도 많이 한다고 하고 하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그때 이제 막 인별그램 그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잊혀진 약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네. 그분이 식당 사장님이셨다고 새로 오픈할 때 제가 갔는데 진짜요? 근데 문제는 제가 순간 못 알아낸 거죠. 네. 왜냐면 몇 년간 못 봤으니까 그분을 알아보셨고 네. 그래서 그분이 막 저 못 알아봐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진짜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제주도가 정말 좁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그 만난 분을 이번에 식당에서 사장과 손님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아는 사장님이 한 명 더 서서 맞아요 맞아요. 야 이렇게 들려가시는구나. 민수 씨도 좀 이런 우연한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만난 경험인데 네.
가서 이상하게 동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저는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경남에 산다. 그럼 경남이면 그게 다 좋아요. 맞아. 아 그랬냐 뭐냐 뭔가 이상하게 그 여름에 피서 갔던 것도 해운대로 비슷하고 학연지연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여행지에서 동네 사람, 고향 사람 만나는 것도 진짜 반갑잖아요. 원래 모르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반가운지. 그러니까 아,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만나보니까 또 한 번 더 태우고 싶네요. 지나가는 분, 그쵸? 히치하이킹이라도. 약간 달리는 버스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업무로 왜 만들어야 돼? 매주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오, 괜찮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세속각이 있는데요. 세속각은 유명한 곳인데 가보셨죠? 그쵸, 네. 거기 투명 하얀 보트도 타고. 이게 그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합쳐지는 곳인데 너무 경치가 진짜 너무 평화롭고 저도 거기서 배도 타봤거든요. 약간 신선도로 맞는 그런 곳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이 주변에서 세속각도 좋고 또 아까 서귀포시 지나온 곳 중에서는 제가 저 올레길을 다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 서귀포시내 이제 올레길 7코스가 지나갔는데 여기가 제일 좀 서귀포의 유명한 관광지도 다 들리고 이제 그래서 진짜 좀 많은 분들이 걸어보셨으면 좋은 그런 코스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폭포 같은 것도 천지연 폭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정방폭포. 정방폭포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그 바로 바닷물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에 제주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뭐 그런 곳도 아주 볼만하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안 알려진 곳인데 소천지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저는 아예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에 제육담이 있고 저기 백두산에 천지가 있잖아요. 근데 소천지는 말 그대로 작은 천지라 해서 백두산 천지 모양 비슷한 게 여기 서귀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런 바위도 엄청 멋있고 또 해가 딱 비치면 반사되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어가지고 소천지도 안 유명한 곳이지만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정보가 많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방 아니 이 길을 오면서 저는 여기가 어디지 이게 여기에 뭐가 있나 했는데 또 들어봤던 곳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와, 이것저것 다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올 때는 꼭 이 에디님을 좀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영광입니다. 같이 가시죠. 저희 오늘 한 바퀴 돌면서 여기 같이 가요 했던 게 한 지금 몇 군데 됐잖아요. 이미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맞아. 남원의 동백꽃 펼때 오봤어요. 아, 네 와봤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맞아요. 위미리 쪽이 동백꽃 진짜 예쁜데 맞아. 또 겨울이니까 눈도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동백꽃이 막 떨어져가지고 맞아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네. 제가 봤던 풍경 중에 손에 꼽는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 중 하나. 그래서 웨딩 사진도 그렇게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사실 정말 많은 곳에서 웨딩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네. 에디 씨는 혹시나 어디 이곳은 내가 결혼을 한다면 꼭 거기서 찍어보고 싶다. 그러게 궁금하다. 어디가 있더라. 그 조천읍에 이 반옥무릎이라는 별로 안 유명한 오름이 있거든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 완전 처음인데. 진짜 아는 사람 많은 곳인데 그 오름 갔다가 주변에 어디 무슨 편백 숲이라고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편백나무 심어놨나 해서 딱 들어갔는데 편백나무가 일렬로 쫙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안 알려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 그래서 거기 완전 전세내서 저희 친구들끼리 서로 막 뮤직비디오처럼 막 감성 있게 막 찍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와. 거기서 저도 웨딩 사진을 찍는다면 거기 찍으면 진짜 너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약간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찍어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저번에 김녕 쪽에 어느 바다를 갔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노을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웨딩 사진 촬영을 여섯 팀이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여기. 어, 그거는 좀 너무 예쁘지만 다 같이 촬영하고 싶지 않다.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촬영을. 어, 합동 결혼식 같았어요. 완전. 저의 인생 샷 포인트는 아무래도 한라산. 한라산. 근데 제가 한라산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오. 그 매년 1월 1일에 일출산행이 있어. 밤에 열리는 거 아세요? 네네네. 자, 그거를. 지금 4시인가요, 3시인가요? 아, 또 한 새벽 2시부터 올라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담에 도착하니까 새벽 6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아직 안 떴잖아요. 근데 1월 1일이고, 근데 그날따라 구름이 완전 껴가지고, 한라산보다 밑에 구름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일출을 보려던 분들은 아마 그 흐려서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등록담에 있는데 구름 위로 이제 해가 뚫고 올라오고. 네. 근데 거기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거의 이제 최고의 인생샷. 와, 네. 와, 진짜 근데 운도 좋으시다. 네, 맞아요. 1월 1일에 그 해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제가 그 전년도에 해를 못 봐가지고. 아, 제가 5일을 갈았군요. 이번에 또 한 번, 이것만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다시 안 가, 안 됐는데. 아, 다행히 두 번째에 성공을 해서. 오. 네. 오. 그게 제 인생샷. 한라산 정말. 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그래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했는데. 아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제주도에 2011년도에 왔을 때 그때 막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전 나홀로나무. 아, 세메로는 옆에. 네, 그 옆에 있는. 네. 나홀로나무가 지금 정말 이제 너무나도 그 흔해진 곳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한 그루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근데 그걸 계속 쳐다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면서. 그런데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이제 다 줄 서서 찍으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느낌이 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게 너무 인생샷으로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사진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 맞아. 그쪽도 예쁘죠. 그리고 포띠는 있을까요? 저는, 근데 포띠는 너무 사진을 다 잘 찍어가지고. 네, 맞아, 맞아. 근데 저도 네. 참 좋아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주하면 그냥 바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바다는, 바다 물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찍은 바다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데가 우도에 들어갔을 때 바다인 것 같아요. 거기가 네. 윤슬이 너무 반짝거려서 그냥 바다가 은빛으로 보였거든요. 그때가 와, 정말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어디서 찍으나 날씨만 좋으면 작품이 맞아요. 되잖아요. 제주. 제주도 바다가 어딜 가도 다 예뻐서. 맞아요. 진짜. 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오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오름 공산을 좋아해서. 그래서 좀 유명한 뭐 용눈이 오름이나 새별오름 있는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진짜 오름 매니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가 1등이다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동거문이 오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백야기 오름은 들어보셨나요? 네, 백야기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 백야기 오름이 여기 있으면은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름이거든요. 근데 동거문이 오름이 엄청 역동적이에요, 오름이. 왜요? 올라가는 길이 멀리서 보면 피라미드 같아요. 길려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그 내려보는 풍경 같은 게 보통 일반적인 오름 분화구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몇 명 데려가봤는데 여기 너무 멋있다. 다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데 왜 안 알려졌을까? 그런 반응이었어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올라가는데 뭐 이제 그 주차장이 좀 멀어서 쭉 다음에는 40분, 50분 정도. 40분? 네. 꽤 가야 되긴 하는데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오는 길이 이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험난한가요? 약간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여러 명이 같이 가야겠네요. 네. 혼자 가기 혼자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꼭 한 두 명, 세 명 이상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세 분, 어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목소리가 좀 익숙한 사람도 있고. 오늘 진짜 우리 임서영 씨는 좀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진행하다가 저 자리에 앉으니까. 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임서영 씨 옆에 있는 분은 저기 오창훈 씨가 지금 화장 지우고 오신 것과. 오창훈 씨는 집에 가시다가 그냥 끝나면 돌아보지도 않은 집에 가봅니다. 네. 네. 오서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강서방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세 분의 자기소개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지한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 아나운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굿모닝 FM 수요일 코너 만화로운 세상을 하고 있는 지토툰의 유지한 작가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듣기에 팔로워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아, 막 9만 6천 명 정도가. 네. 아, 많다. 저 거의 좀 낄 수 없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 요즘 오다겸 씨가 그 팔로우 늘리는 거 좀 예민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이제 방송을 한 임서영이고요. 오늘은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네, 즐거운 오후 2시를 대표하는 출연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오다겸 씨가 네. 저희 자리를 늘 네, 네, 그 즐거운 오후 2시 그 넘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아닌데 네, 저희 방송국으로 네. 자주 전화가 와요. 네, 즐거운 네. 오후 2시 여자 MC 언제 바꾸냐. 아. 매번 이제 코 이렇게 잡고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다겸 네. 씨더라고요. 오다겸 씨. 들켰구나.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 세상에서 재미없는 시사 소식을 예, 임상구 만화와 함께 예, 밝은 소식으로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예, 예. 예,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예, 제주대한연구공동체의 강호진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센터장님 근데 사실 저희 딱딱한 시사 얘기 많이 하는 코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방송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나 좋은 표현을 해주셨네요. 진짜. 지금 빛나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코너 개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임서영 씨가 사실 네. 우리 제주 MBC 라디오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5주년이잖아요. 제가 올해로 제주 MBC에서 일을 한 지 딱 30년째예요. 30년째. 그러니까 개국 25주년부터 저는 함께 했는데 네. 참 오늘도 이제 방송하러 오면서 그 문득 그 정문에서 이렇게 차를 주차장이 후문이거든요. 차를 세우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 마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한편에 뭐 그 영화처럼 지나간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던데 그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오늘 새삼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사실 뭐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그 제주 MBC 들어오시면은 네. 로비에 그 임서영 씨의 흉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봤네. 블론즈 마운즈. 그렇죠. 오창훈 씨하고 임서영 씨의 얼굴 모양. 네. 그 흉상은 뭐 요즘에 그 흉상 얘기들 많잖아요. 네, 네. 어디든지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천년만년 함께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분한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그 방송국에 계시는 예. 분들 저는 가장 좋은 게 30년 동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예. 번도 남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래서 울어도 돼 오늘은. 그러면서 즐거운 오후 2시는 오다겸 씨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예. 드는군요. 그러면 네. 저도 이제 마음 잡고 예. 그냥 혹시 쉬고 싶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대타로만 네. 올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네. 그 제주 MBC 라디오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라디오 전에 예. 사실은 저는 MBC 청룡. MBC 청룡 네, 야구팀. 그러니까 선배님보다 제가 더 먼저 MBC 왔거든요. 정문에 기다리면서 예. 그 야구 배트랑 점퍼 예. 점퍼를 받아서 그때부터 MBC에 사실 골수 팬이 됐었습니다. 유지한 씨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 MBC 청룡이면 이제 38년도에 나왔던 얘기. 자,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동 스튜디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장인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남원포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진짜. 남원포구. 이제 외국이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벌써 이제 남원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다양한 풍경, 다양한 또 사람, 다양한 날씨를 마주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피곤하진 않아요? 거의 한
4시간째 타고 있어서. 사실 약간 피곤할 뻔 하다가 다시 이게 좀 뭔가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바다를 보니까 약간 뭔가 힘이 나는 느낌 좀 나고. 맞아. 그리고 저기 지나갈 때마다 바람개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바람에 휘날리는 이걸 보니까 약간 다시 또 낭만에 좀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때요? 저는 얼마 전에 몽골 다녀왔는데 네. 그때 막 하루에 9시간씩 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체력이 이 정도쯤이야. 아, 이 정도쯤이야. 9시간 타다 보니까 이 정도야. 네. 6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좋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좀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먹고랑 저랑 월요일에 우리 꽁트 하잖아요. 항상 하고 있었죠. 네, 항상 꽁트 통해서 재밌는 그 네. 저희 먹고듣고 퀴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들으신다고 에디님이 청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출근길마다 빵빵 터뜨리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꽁트 때문에 막 출근길에 웃으신데요. 아, 저는 이런 걸 들으면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오늘도 에디님 우리 팬이신데 우리 앞에서 또 꽁트로 오늘 또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려드려야죠. 네.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영광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꽁트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또 퀴즈가 나갈 테니까요. 꽁트와 퀴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꽁트 시작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상황은 남원에 처음 가보는 외국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제가 마이크로 나오고요. 네. 친구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Hey, Angel. Long time no see. 역시 제주오면 인종 꼭 만나야 돼. 근데 여기 어디야 지금? 나 여기 찾아오는데 완전 식겁했어. 마이크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당연하지. 맞아. 예. 네가 제주도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를 데려가면 좋을지 딱 생각을 해놨지. 근데 딱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또 달려왔잖아. 들어봐봐. 여기가 그 유명한 제주 남원 큰엉 해안 경습지라는 곳인데 다양한 산책로랑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거든. 우렁굴, 인디언 추정 얼굴바위, 또 그 중에서도 한반도 포토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햇볕 좀 오늘 같은 날에는 아주 아주 딱이지. 큰 엉덩이 거기 맞아? 거기 사진 예쁘게 나온 거 맞냐고. 나 진짜 사진만 예쁘게 나오면 돼. 거기 맞는 거지? 맞다니까. 알겠어. 나 지금 베리 기대하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자. Hurry up.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제주에 남은 애 왔으면 여기는 꼭 한번 가야 되거든. 얼른 가자. Let's go, 민수. Hurry up. 아, 마이크. 미안.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인정이가 외국인 친구를 만난 상황이죠. 저희가 네. 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민수가 보기 드릴까요? 1번 동원. 동원. 2번 남원. 3번 보건. 어허. 에디 씨가 좀 힌트를 주실까요? 이 큰엉 해안 경승지가 있는 이곳이 서귀포잖아요. 서귀포시에 속하는 곳인데 네. 서귀포가 제주도의 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있을까? 아~ 바로 유출가 되겠죠. 좋습니다. 네. 찰떡 같은 힌트. 그럼 저희는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갈 길을 가야죠. 네. 스튜디오 다시 나와주세요. 네. 장인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꽁트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답을 다 말해준 적은 처음인데요. 거의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바다들을 봤잖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바다 갈 때는 그날 그 바다만 가잖아요.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북쪽, 서쪽, 남쪽 그리고 약간 지금 남동쪽까지 다 하루에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네요. 맞아요. 뭔가 저희가 처음 봤던 그쪽 바다보다도 네. 훨씬 더 진하고 깊고 맞아요. 네.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약간 납니다. 약간 저는 느껴지기에는 살짝 약간 자연에 대한 약간 경외감이 들만큼 굉장히 바다가 넓고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딱 야자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여기 오니까 야자수가 아까 처음 쪽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럼요. 더 미국적인? 이쪽 바다도 많이 와보셨어요? 진안은 많이 가봤는데 네. 저도 물놀이는
뭔가 왠지 좀 무서워가지고. 맞아. 색깔이 약간. 다른 데는 뭔가 에메랄드 빛이니까, 저기 낮겠다 싶은데, 여기는 턱보다 너무 깊어 보이고. 맞아. 그래서,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해봤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에 따라서 여기는 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나. 여기는 바다가 깊으니까 네, 스쿠버 다이빙 하기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가시기엔 좀 얕은 서쪽 바다나 이런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좀 그런 액티비티, 네. 약간 광활한 자연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즐기기에는 참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이게 진짜 하루에 다 보니까 딱 비교가 되면서, 와, 맞아요. 제주가 이렇게 다양한 자연과 맞아요. 다양한 바다를 품고 있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어때요?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하루에 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역마다 이런 기후도 다르고 네. 이런 색깔, 그 동네마다 색깔 같은 게 다 너무 달라서 일단 그런 걸 비교하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민수는 어때요? 지금 저기 멀리 보니까 네.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막 그 뭐 SNS나 이런 데 보시면 네.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들 낭만이란 배를 타고 그 노래가 그냥 딱 맞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네, 저 수평선을 딱 보면서 맞네 맞네. 야, 배가 진짜 지나가는 게 너무 낭만적이다. 맞아, 또 여기서 낚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낚시도 한치 낚시도 여기 남원에서 많이 하시고. 저희가 성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표선도 뭐 민속촌도 있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표선. 네. 어떤가요? 표선도 많이 와보셨죠? 그 표선 해수욕장이 제가 알기로 아마 제주에서 백사장이 제일 넓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썰물 때 오면은 끝도 없이 백사장이 이어져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물이 돼도 엄청 수심이 얕아서 가족들, 네. 아이들이 놀기에 너무 좋은 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면 막 대형 리조트도 있고. 그쵸, 맞아. 좋은 곳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 제가 알기로 표선을 맞아, 맞아. 알고 있어서 아마 가족, 저도 이제 누나 매형이 있고 조카가 네. 지금 한 2살, 3살이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커서 이제 물놀이 할 나이가 되면 네. 아마 계속 표선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오, 지금이 썰물이구나. 지금이네. 와, 지금이네. 백사장이 엄청 넓다. 네, 표선 해수욕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넓다. 와, 정말 모래사장이 와. 진짜 아름답네. 아까 올레킹. 운동장 같지 않아요? 뛰어놀아도 네, 될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있었던 그 운동장. 요즘에 다 잔디밭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저 어릴 때는 있었죠. 여기서 막. 놀고 싶다, 달리기 하고. 진짜 오늘 다양한 바다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와, 색다르다. 이런 모래사장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저희 모래사장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모래사장은 이제 이쪽에서 해서 저희 뭐 함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이 모래사장이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서 쪽 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그 액티비티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서핑 보드에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렇게 달고, 저는 그걸 표선에서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역은 거의 못 봤는데, 표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지, 그게? 카이트 서핑이라. 맞아. 그거예요. 연 바라세타에서 카이트 서핑. 와,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챙겨서 위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나 본데요?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제 몸무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무게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그 카이트가 나를 할 수 있을지. 근데 확실히 이렇게 표선 쪽도 남원에서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훨씬 액티비티 같은 것들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표선에서 다양한 뭐 그런 아트 관련한 축제라던가 문화 행사 관련된 페스티벌도 많이 열리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매년 이제 하얀 모래 축제나 뭐 이런 것들 나가고 맞아. 이미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거기 앞에 가면 또 그 하얀 모래로 만든 그런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약간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민속촌도 보니까 요즘에 여름에는 막 공포 특집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맞아. 여기 막 귀신의 집처럼 완전 난리 많이 하던데. 완전 난리. 가고 싶어요. 맞아.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죠. 겁 많아가지고. 거기 진짜 가고 싶어요. 괜히 멀리까지 와가지고 겁 먹기 싫어.
우리 제주 MBC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 제주 MBC의 미래 막내 사원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이 제주 MBC를 끌어갈 미래거든요. 그러니까요. 든든한 저희 후배기도 하고. 네. 세 분의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MBC 신입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혜원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PD입니다. 이혜원 PD. 예. 아, 상큼하다. 저 너무 어린데. 이제 고등학생 막, 고등학교 졸업한 그렇게 얼굴이 보여요. 애띠어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다겸 씨 그런다고 안 불러줘요.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예. 정호경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좋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근데 저렇게 얌전해 보이지만 제가 네. 들은 바로는 아주 특기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비트박스를 잘해요? 자, 우리 정호경 씨의 비트박스 개인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해볼까요? 네. 성 있게 와. 네. 와. 네. 그 옛날에 CF 네. 북치기 박치기라는 CF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오 기대된다. 네.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아 사설이 길어. 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북치기와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어 고봐.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자 마라톤 사랑 마라톤 사랑이 나는 좋아 비트박스 비트박스 우와 우와 아니 이걸 먼저 했어야지 예 자 정우경 씨 있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방송기술부 김리한입니다. 네. 아, 기술부요? 네. 방송기술부. 네. 잠깐, 다들... 원래 방송기술부는 남탕이에요. 거기. 네, 맞아요. 남자들만 있는 데인데 네. 첫 여자 사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첫 여자 사원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선배들이 잘 해줘요? 네, 다 잘해주시고 네, 저도 너무 적응하는데 빨리 되었어요. 예. 잘해주셔가지고. 뭐 잘해주는 게 뭘 잘해줘요 도대체? 제가... 그 송신소 좀 풀벌레도 많고 여름 때 갔다 왔는데 예. 모기를 좀 크게 물렸거든요. 아우. 근데 팀에 모기약이 없어서 옆팀 가가지고 예. 모기약을 직접 구해주셔가지고요. 다들 부러워했다고 다른 예. 팀에서 그렇게 보셨. 그랬구나. 아니. 다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다음부터는 물리기 전에 좀 조치를 해달라 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동 스튜디오가 어디쯤 가 있을지 네. 궁금한데요. 제주 일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분을 불러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긴 생머리 휘날리면서 제주도 일주를 하고 있는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저희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치기 해변 앞에 나와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땅에 이렇게 서서 그쵸 오랫동안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12시 20분쯤 출발해서 와 5시간을 달려서 이 성산 광치기 해변에 도착해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풍경들을 봤잖아요 오늘. 정말 많이 봤어요. 다이나믹했죠? 이렇게나 또 변화무쌍한 네. 계속 변화하는 이 자연들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봤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다양한 풍경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집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네. 각각 비교도 하게 되고 마을들마다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조금 더 비교하면서 제주를 여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광치기 해변도 사실 정말 뭐 촬영이나 여행으로 많이 왔던 곳이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한 5시간 걸쳐서 오게 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곳인데 네. 오늘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물에 빠지고 싶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네. 이 근처에도 사실 같이 볼 것들 참 많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광치기 해변 여기부터 약간 설명해드리자면 지금은 물이 좀 많이 차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물이 여기가 밀물 썰물일 때 엄청 풍경 차이가 커서 여기 물이 다 빠지면은 저기가 만져보고 지형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지형 위에 올라가서 청산수봉 네.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광치해변에 밀물일 때도 와야 되고 썰물일 때도 와야 되고 두 번은 와야 진면목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도 니엿니엿 이제 저 가는 무렵에 오니까 또 다른 매력이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시간에는 잘 안 와봤거든요.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민수 씨도 어때요? 저는 지금
아까 저희가 뭐 풍경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풍경... 바다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사실 바다에서 네. 지금 해수욕을 하는 연인도 보이고 맞아요. 아까 이 광치계 번에 따라서 저희 말도 달려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 타고 열심히 어딘가를 가시는 분도 목격을 하고 정말 오늘 다양한 풍경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제주를 일주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네요. 저희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죠. 그쵸. 다시 이제 또 목적지까지 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오늘 360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래도 거의 한 80% 가량은 완주를 했는데 네. 마지막 20%도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달려봐야죠. 네. 달려요, 달려. 마지막으로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대망의 6시간 생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주 MBC 라디오의 주파수 고정. 저는 윤상범이었습니다. 저는 오다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 방송은 이제 끝이 났지만 저희는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달리고 계속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산에서 우리 끝났다고 우리 버리면 안 되죠. 자, 성산에서 이제 김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세원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종달리를 방금 지났고 네, 세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을 해질 때 온 거는 약간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네요. 날씨도 이제 그렇죠. 선선해졌고 약간 추운데? 싶을 정도로 하루 안에 다양한 날씨가 들어있는 이 가을 여행하기에 참 좋다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노을 질 때 이 시간 무렵에 지금 한 5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 무렵에 노을 보러 가는 노을 맛집 있어요? 동쪽은 아쉽게도 이게 해가 바로 떨어지는 걸 보기는 쉽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제 함덕 정도만 가도 네. 이제 함덕 서울봉에 있는 그 낙조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덕 바다가 진짜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함덕 바다 뒤로 노을 떨어지는 것도 진짜 예쁘고 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조천의 신촌 포구라든지 네. 그런 항구 이런 데서 네. 보는 일몰도 진짜 예쁘고요. 맞아. 저는 그 예전에 우리 수목구랑 한번 이맘때 쓰면은데 작년인가 한치를 먹으러 갔어요. 맞아요. 공안두기로. 와, 근데 먹다가 깜짝 놀란 게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먹다가 삐쳐나가서 우리 막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유명한 어떤 스팟이 아니어도 그렇게 집 근처에서 그렇게 예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제주살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주 살면서 가장 좀 감성이 젖을 수 있는 시간. 맞아. 네, 그런 딱 해질 무렵. 맞아요. 말랑말랑 해지면서 나 제주 사는 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제주의 그 노을을 보면 제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맞아. 진짜. 아니 다른 지역보다도 노을이 왜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에는 정말 붉은색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약간 좀 연보라 이런 색이었다가 어느 날에는 정말 분홍색이었다가 정말 막 불타오르는 색이었다가 맞아요. 보라색이었다가 다르죠. 다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니까 맞아. 매번 봐도 좀 새롭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약간 분위기 있었으니까 또 약간 잔잔해지면서 약간 뭔가 정돈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네. 마무리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늘 어땠는지 또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직접 풍경 앞에서 생각하는 또 그쵸.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아까도 감성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풍경이 예뻐가지고 엄청 또 감성 한 스푼 더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가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은 섬이고 만 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저도 영상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인 걸 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요. 민수 씨는 어땠나요? 저도 뭐 평소에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여기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아 이제는 좀 풍경도 좀 돌아보면서 예, 그렇게 좀, 좀 천천히 한번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은. 네. 슬로우 라이프를 실천해야겠다. 한번 너무 빠르게 막 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정신없이. 맞아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 마음도 편해지고 맞아. 아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그냥 평화롭고 행복한데 뭘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생각한 게 우리 어디 갈 때도 뭐 제주에서 뭐 성산 가거나 뭐 표성 가거나 어디 갈 때 항상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약간 해안 쪽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서 정말 천천히 좀 느긋하게 즐기면서 앞으로 지내보는 것도 가끔씩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꼭 일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정보도 좀 빼내고 우리 서로 대리만족하면서 행복한 그런 제주 일주 여행 함께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